오늘은 화이트 와인을 마실 거예요. 이거 길쭉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쁘게 생기지 않았나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레벨이 되어 있어요. 연어 뱃살 회랑 그 다음에 이 수육 같은 거랑 쌈 싸먹을 거예요. 이 쌈이랑 케일 있고 밥이랑 그 다음에 이거는 사이드로 그냥 김치랑 파랑 대파랑 마늘이랑 기름을 볶았고 이거는 저번에 아까 먹다 남은 된장찌개입니다. 진짜 맛있어요. 여기 차돌박이 된장찌개라서 안에 뭐 차돌박이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왜 안 보이지? 이게 차돌박이에요. 그 다음에 명이나물에 싸서 먹을 거예요.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타임 허브를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연어 뱃살 간장에 찍어서 대박 맛있다. 쌈 싸 먹을 거예요. 올리고 삼겹살에다가 명이나물에다가 밥에다가 쌈장. 볼게요.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습니다. 이게 진짜 맛있어요. 쌈이 큰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 음식을 먹을 거예요. 한국 그 중국 음식이 아니라 정말 중국 음식. 이거는 탕수육 같은 sweet and sour pork 같은 거고 이거는 완탄즙입니다. 그래서 여기 완탄 만두 같은 게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거는 홀판이라서 소고기가 들어간 볶음국수 같은 건데 이것도 맛있어요. 이렇게 굵은 면을 볶은 겁니다. 맛있어요. 일단은 국물부터 좀 술을 조금 마셔서 국물이 붓고 싶어요. 새우 맛이 나네. 이렇게 만두가 있습니다. 새우 만두? 대박. 매운 탕수육. 괜찮네. 빨갛대. 그러니까 홀펀. 싱가포르 음식인지 홍콩 음식인지 중국 음식인지.
해가지고 맛있어요. 소고기. 조금 짜장의 맛이 춘장 맛이 조금 나요. 새우 향이 강해요. 파들박이를 이용해서 제육볶음 같은 거를 만들었습니다. 제육볶음은 아니고 파돌박이 같은 걸로 만들었어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또 양배달 실패. 이제 먹을 겁니다. 영희나물도 같이 신나는 청아입니다. 이번에는 깻잎에다가 고기 하나, 그다음에 영희나물 두 개, 그다음에 밥도 조금. 다음에 이렇게 해서 케일이 이렇게 막 오므라져 있어서 쌈싸기가 편해요. 지금 고기를 좀 더 굽고 있어요. 지금 고기를 좀 더 굽고 있습니다. 먼저 마셔요. 뚝! 와, 조금 더 굽습니다. 물비 Second round. Second round. 오, 이번에 좀 더 잘 구운 것 같네요. 에그마요. 에그마요 라이스. 아니다. 참치마요. 튀나 마요 라이스.
쇼핑몰.